옷장을 딱 열면 친구들이 다들 당황해요. 야, 이거 옷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난 우리 화장품 모시고 살잖아. 이 화장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화장품을 저기 새로 구매한 곳에 이제 이사를 시킬 거예요. 씻고 나왔어. 씻고 나왔고 일단 토너로 팩 먼저 해줄게요. 이건 더랩바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입니다. 지금 뭔가 피부 속도 조금 땡기고 딱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토너팩 먼저 쓱 사용을 해주고요. 토너팩을 안 하는 부분에는 손에다가 소량을 덜어서 눈이랑 이마 그리고 얼굴 외곽 쪽도 수분 꾹꾹 눌러서 수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준비를 해볼까요? 토너로 결정리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챕터로 써줄 거예요. 엄청 부었네. 이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 제가 요즘에 하이볼에 빠져가지고 하이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저 진짜 술 못해요 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술은 못하는데 또 하이볼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술딱술딱술딱술딱하게. 그래서 요즘에 하이볼을 마시고 있는데 진짜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화장은 진하게 안 해줄 거라서 스킨케어 위주로 해줄게요. 이 더랩바이 블랑드는 제가 원래 그 패드를 진짜 괜찮다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패드가 너무 괜찮아서 토너도 쓰고 있는데 토너도 꽤 잘 맞는 느낌이고 뭔가 민감하고 저는 좀 속건조가 심한데 얘가 괜찮더라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을 채워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는 피부 속건조가 심한 분들,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건성이라면 한 3번 정도 챕터로 사용을 해주 주면 진짜 속보습도 잘 잡히면서 건조함도 없이 스킨케어 할 수가 있고, 원래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약간 끈적이거나 꾸덕꾸덕하는 제형감이 많거든요. 얘는 손등에다가 가볍게 싹 흡수를 시켜도 끈적이 하나 없이 진짜 산뜻하고 뭔가 물 토너 같은 느낌이에요. 영양 토너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건성 분들이나 뭔가 끈적이는 게 싫으셨던 민감성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확실히 사용했을 때 뭔가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은 많이 느껴져서 여름에 쓰는 거 추천을 해요. 저는 챕터로 쓰다 보니까 엄청 금방금방 쓰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만큼이나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200ml라서 용량이 조금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완전 대용량을 따로 출시를 했어요. 500ml랑 제가 기존에 쓰던 200ml. 얘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올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얘가 지금 500ml인데 엄청 엄청 크죠? 얘랑 이렇게 200ml랑 같이 있는 구성이고 정가 대비 53%가 할인이래요.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진짜. 딱 챕터나 토너팩으로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대용량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어요. 얘는 내가 계속 피부에 챕터로 흡수를 시켜도 계속 속건조를 잡아주다 보니까 들뜨는 느낌 없이 계속 얘가 쫙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부에 올렸는데 쫙 흡수시켰고 피부에 올리면 쫙 흡수시키고 지금 3번? 4번? 계속 발라주는데도 전혀 들뜨는 느낌 없이 얘가 지금 계속 피부가 이 히알루론산을 계속 빨아들이는 기분이에요. 원래부터 이 더랩바이 블랑드 히알루론산 토너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올영에서 이번에 쟁이는 거 추천! 조금 가볍게 쓱 발라주고 다음 선크림은 달바 사용을 해줄게요. 촉촉촉. 다음에 페리페라의 요거 톤업 크림 퓨어 사용해줄게요. 근데 오늘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했는데도 뭔가 건조한 느낌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걸? 이
이번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려고요. 집 외출합니다. 오늘은 뭔가 파랑파랑한 느낌? 언니. 어? 스코 언니가 제일 늦었네. 빨리 와라. 언니 왔다는 줄 알아. 닭튀김 파스타. 너무 진작에 고르잖아. 그것보다. 저는 먹을 수 있는 메뉴밖에 없어요. 주물래. 어. 그럼 언니 여기 하나밖에 못 먹나? 그래도 아니, 우리 여기 아. 너무 힘들겨. 들어가. 금방 된다. 그죠? 향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그니까. 딥트 이거 어때? 오, 괜찮아요. 주말상 두잔 준비해드릴게요. 네. 이게 어느 분이신가요? 시켰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 잘 시켰다. 진짜. 뭔가 이만큼. 열심히 나눠주는 난리였네. 뭔가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맛있다. 8번에 3번 아니라 6번에 2번에 3번. 맛있죠? 응. 나도 진짜 좀 맛있어.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솔직히. 맛있게 드세요. 네. 만날 때마다 주는 것 같아요. 먹으셨어요? 진짜 저 잘 먹었어요. 이런 약재들이랑 계속 둘 다 맛있어는 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잘 어울린다. 진짜 아랑콜라. 그쵸? 딱 내 컬러. 진짜 요즘에 저런 색이 안 나왔어. 맞아요. 다 애매해져가지고. 잘 어울려. 이거 아랑 색깔 아니야? 그쵸? 아랑 컬러인데? 너무 내 재질인데? 다른 색이야 맨날. 그쵸? 썬데이 핑크. 진짜 진짜 한결같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아직 얼굴 빵빵 보이는데? 얼굴 여겨 보이는데? 아니 여기도 웨이팅이 있네. 우와. 진짜 공사가 많고 같은데. 어, 뭐야? 왜 잘 어울리지? 성공한 대표상. 근데 뭔가 아깝게 더 약간 여름 느낌이고. 아, 그쵸. 더 상큼해 보여. 약간 편한 느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약간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맞춤이 훨씬 쾌적한 냄새. 난리 어가 진짜 달다. 진짜 맛있어. 강아지였는데 깨알. 눈알 먹었대요. 강아지 코를 먹었어. 저 두들기 먹었대요. 네? 언니 이거 인중도 같이 먹어주세요. 인중. 오늘 마지막 스케줄은 자산관리를 하러 왔어요. 그런 자산관리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미팅 겸 만나러 왔고,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 밀크티랑 요거 치즈케이크 시켰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달달한 것만 먹어요. 네, 있는 거 없어요. 네. 아, 모델이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어디서든. 여기 수강이 붙이네. 그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사고쳐 같이. 계좌를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계좌를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잠시만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치즈케이크 먹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주식이랑 판다. 그게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종합위탁에서 투자되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유동성은 조금 부족했죠. 왜냐면 3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끝. 그냥 9시다 이제. 욕심 없이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계속. 네 좋아요. 저 씻고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어떡하지? 진짜 너무 붉어진 거 아니에요? 턱에도 뾰루지 나고 여기도. 여기 제가 세수하면서 터트렸더니 확 뒤집어졌어요. 어떡하지? 진짜 어제 술을 먹은 내가 밉다. 아 어떡해. 이거 어퓨의 마데카 소사이드 앰플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얘도 병풀이나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피부 붉어졌을 때나 확 뒤집어졌을 때 사용을 하면 좋아요. 앰플까지만 듬뿍듬뿍 올려줄게요. 일단 정말 가벼운 워터리한 제형감만 사용을 해서 쿨링감이랑 수분만 올려주고요. 얘를 팩처럼 엄청 듬뿍듬뿍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완전 딱 자기 전에 한번 크림으로 위에 올려주고 자려고요. 일단 이렇게 스킨류만 발라서 진정 먼저 시켜주고 메이크업 짐도 좀 싸고 집 또 난장판이라서 집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크림 발라서 자려고요. 한 2시간 정도 진정 제품 수분만 발라서 좀 진정시켜줬고요. 확실히 좀 진정이 조금 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12시라서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 때문에 또 자야 돼요. 수분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얘는 닥터자르트의 컨트롤 AT 트리먼트 인비저블 패치예요. 두툼하게 올려서 발라주는 제품이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패치처럼 필름이 생겨있어요. 트러블 케어 하고 싶은 데다가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뿌려주면 끝입니다. 끝! 이제 머리까지 말려줬고요. 아침 출장이고 오전 지금 9시거든요. 오늘 같이 겟레디처럼 준비를 해보려고요. 오늘 일부러 영상을 찍으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1시간 정도? 토너 팩처럼 저처럼 왕창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이번에 올영 기획전을 추천을 해요. 닥토로 사용을 해도 되고 저처럼 찹토나 토너팩으로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도 얘는 흡수도 괜찮고 딱 히알루론산의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상관없이 사용을 하기 괜찮아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줍니다. 더레파이블랑도는 사실 이 토너 말고도 워낙 좋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작년 여름에는 앰플도 잘 사용을 했고 올해에는 이거 토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그리고 수정용으로도 상관이 없고 뭐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고 속건조가 저처럼 있으신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사용했을 때 확실히 딱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오전 10시 출장 가는 중이에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와, 일하러 가볼까나? 근데 짐이 트렁크 너무 더러운데? 왔어? 짐 많지? 너 거야? 네. 아, 전화야? 와 진짜 짐이 엄청 많죠. 저희 같이 팀 친구 짐이고 이건 제 짐이고 짐이 하나 더 있어요. 파테랑 기초들 놓고
이거는 베이스류랑 짜자리들. 그리고 이거는 립들이고요. 이거는 오늘 쓸 제품들. 그리고 내 연장. 브러쉬. 마스카라. 조금 일하다 보면 연장에 아이라이너가 들어가 있지. 커봐, 커봐. 다 여기 있었어. 커봐, 또 여기 있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지? 요즘에는 일하러 다닐 때 요거 소독력 에탄올 필수예요. 이렇게 찹찹찹 뿌려줘야 돼. 찹찹.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와, 11시부터 일했지? 12시. 1시, 2시, 3시. 4시간 반 일했네. 짧게 일했네. 퇴근합니다. 할당 반점이라는 곳인데 엄청 맛집으로 유명해. 그때 먹었던 게 이거. 나 이거 먹을래. 유리기. 이거 술병 나가지고 트러블 두 개 나고 허기도 하나 나고 다음 주에 그날이 다가오거든? 그날 때문에 술병 아니네. 아니야, 술병도 있는 것 같아. 그 하이볼을 새벽 4시까지 마셨는데 별거 많았어? 하나 다 비웠어.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술 토하면서 으악 하면서 일어났어. 아, 아예 기억이 없는 거야 너는? 어, 눈 떠보니까 갔어. 진짜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갔더라고. 설거지 해놓고 갔더라고. 이거는, 이거 뭐지? 가지덮밥이랑 얘는? 유린기. 유린기입니다. 친구랑 방금 밥 다 먹었는데 너 이건 너 어디서 났어? 아싸야. 이건 샀고, 이거 어때? 응? 이거 괜찮아? 난 이거 효과 많이 났어. 얘는 내가 영업한 건데. 응. 맞습니다. 꾸준히 섭취 중이죠. 나도 나. 이제 오후 7시인데요. 집으로 갑니다. 친구랑 놀고, 신나게 놀고, 집에 가서 아주 쉬고, 저녁에 이모가 온다고 해서 또 본가로 가요. 집에서 쉬다가 이제 친척 동생이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본가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안 나오게 할 건데? 어, 나오게 하자. 구글했짱. 방수심. 소심아, 우리 소심이는요. 우리 소심이는요. 아, 귀여워. 손? 바보게네, 바보게야. 응? 야, 응? 우리 소심이. 그 뽑히는 거 있지? 응? 뽑히는데 다 열릴 거야. 우리 소심이는요. 아구,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쁠게요? 응, 그럴게요. 화분이 잘못 와가지고 하나를 더 반만 입고. 소심이 누구요? 세 개를 씻었거든? 근데 너무 촌스러운 거야. 진짜? 손? 왜 이렇게 집안일을 해? 손? 꾸미는데 재미가 없었나? 아니 여기 내가 이 탁 치워지는 순간